안녕하세요. Hello. Hi. 그 시간 안 보니까 이렇게 봐야지. 안녕. Hi. Bonjour. Hello. Hey. Hey. 안녕. Hello. So handsome. Thank you. Hi. How are you? I'm very good. Very safe and very healthy. What did you do today? Today, I have a little shopping my clothes and yeah, ready to move on. Hi, I like your glasses. Thank you. Hello from Denmark. Hi Denmark. 오늘만을 기다렸다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오늘 무슨 옷 샀냐면 그냥 편하게 입을만한 옷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오랜만에 옷을 좀 샀어요. 노트북 손 안 아파요. 이거 굉장히 가볍습니다. 드디어. 초록색 셔츠를 입으니 예뻐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땡큐. 브라질, 오이 브라질. 노트북 내려놓고 해요. 이게 노트북을 여기다 내려놓으면 이 테이블이 좀 낮아서 뭔가 이 거북목이 될 것 같아서 들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보기 편하려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 선샤인. 저녁 뭐 먹었어요? 저녁으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요즘에 다이어트 중이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으로는 카레에 밥 되게 조금 먹었고요. 그리고 저녁은 비빔국수 먹었어요. 원래는 안 되는데 되게 맛있는 비빔국수집이 있다고 해서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저희 사무실 근처에 엄청 맛있는 비빔국수집이 있는데 제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먹었습니다. 내일 또 열심히 조깅해야죠. 대야모. 카레는 또 그 인도에서 우리 팬들이 선물로 준 거랑 또 인도 갔을 때 저희가 카레 가루를 사왔어요. 인도 거를. 그래서 그걸 넣고 또 카레 했더니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현지 스타일. 그래서 되게 맛있는 카레를 먹었어요. I love your hair. Yeah! I did haircut. Finally. I'm so happy now. 민트는 지금 배고픈데 세훈 오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다니 기분 좋다.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요즘 다이어트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서 샐러드 먹고 맨날 막 샐러드 어제 저녁에는 샐러드랑 달걀 먹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녁으로 비빔국수 먹었어요. 내일은 운동을 조금 더 열심히 할 거예요. This day, recently, I'm on a diet. Now, I'm on a diet. It's so hard because I love snacks and food and I love bread. Yeah, so it's so hard. My first time in my life. Diet. First time. But it's good. Because it's very healthy and better my skin. My skin is better.
more than.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승하님.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여러분, 제가 자가 격리를 하면서 생각보다 조금 살이 쪘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살이 찌기 전에 상태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칼로리 하루에 얼마나 먹냐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사실 좀 많이 먹었어요. 오늘은 아침에 카레하고 밥 조금 먹었고, 그리고 저녁으로는 비빔국수를 먹어가지고 오늘은 사실 좀 많이 먹은 것 같고, 평소에는 다이어트 할 때 아침에는 현미밥에 반찬들을 조금 먹으니까 아침에 한 몇 칼로리나 먹으려나? 정확히 계산 안 해봤는데 하루에 한 600칼로리 먹으려나? 다이어트 내일 해요. 저 요즘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Mint love you. I love you. 당신이 아무리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민트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쵸. 하지만 저는 이제 또 제 스스로의 만족도 있기 때문에. 요즘 새로 나온 비빔면이 맛있대요? 먹어보고 싶다. 저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불닭 비빔면도 나왔더라고요. 비빔면에 불닭 소스를 추가해서 조금 더 매워진 그런 불닭 비빔면도 나왔고, 백종원 선생님께서 추천하실 때 막 선전하시는 진 비빔면인가? 또 나왔던데, 그것도 먹어보고 싶네요. 글쎄요. What is your favorite item on the desk? 이 책상 위에 있는 아이템 중에 뭘 가장 좋아하냐? 전 아무래도 이 그림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Drawing. Because mint gift. And very, very talented mint. Very wonderful drawing. So my favorite item. 아주 멋있죠? 저도 보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저도 너무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요. 저 얼마 전에 세훈 오빠 주려고 그림 그렸어요. 어? 진짜요? 너무 궁금한데? 예쁜 사진으로 그려주세요, 여러분. 그릴 때. 예쁜 사진. 근데 살쪘다고 말했지만 지금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저가 다이어트를 거의 이제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 일주일 동안 꽤 나름 열심히 했어요. 아침에 공복으로 밥 먹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하고, 그리고 이제 아침 조금 먹고,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서 연습하잖아요. 연습할 때 중간중간 혼자 계속 웨이트를 했어요. 막 팔굽혀펴기, 막 복근 운동도 하고, 스쿼트 엄청 하고 해서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오늘 뭔가 좀 내가 좀 뭘 더 먹었다 하는 날은 줄넘기를 하고 자고, 그렇지 않은 날은 그냥 스쿼트만 좀 더 하고 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이 거의 다 돼가는데, 그래서 살이 빠졌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체중계에 올라가서 직접 내 몸무게가 빠지는 걸 보니까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다이어트가. 스쿼트 힘들지 않나요? 힘들죠. 힘들긴 한데 저는 재밌어요, 좀. 약간 그 뭔가 되게 막 힘들어갖고 막 땀이 나면 뭔가 열심히 한 것 같고 막 그런 뿌듯함이 막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Polish means really miss you. Ah, 진짜 너무 그래. Polish means I miss you so much. 지금 어깨가 엄청 넓어 보여요. 어깨가 빠지지 않게. 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어깨는 제가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뼈예요, 뼈. 저는 원래 운동하기 전부터 어깨는 그래도 조금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깨는 빠지지 않아요. 저 티셔츠 사이즈 L이에요, L. 라지. 제가 또 어깨가 조금 있어가지고. 그래서 라지를 입어줘야 돼요. 저 진짜 열심히 했어요. 스쿼트 하면 이제 다음날 근육통 있죠. 저도 요 며칠 전부터 계속 여기 막 엉덩이 쪽하고 막 허벅지 쪽하고 이렇게 막 허리 쪽하고 막 이렇게 알배겨가지고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졌어요. What is your favorite fruit? My favorite fruit is strawberry and this day always I ate tomato because very healthy and no calorie. Tomato. 초록색 잘 어울려요. 안경도 찰떡.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요즘에 제가 굉장히 건강하게 먹고 있어서 굉장히 건강해지고 있는 기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한 30분 정도만 투자해서 조깅을 해보세요. 굳이 달리지 않아도 되고 한 30분만 햇빛을 받으면서 아침에 걸으면 건강에 굉장히 좋대요. 과일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잘 안 먹어요. 과일도 잘 안 먹고 그냥 토마토. 오늘 입은 초록색 가디건 자주 입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가디건이 굉장히 다양한 색깔로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다양한 색깔로 입어주도록 할게요. What is your favorite color? My favorite color is white and purple. 하이! 맞아요, 여러분. 빅베리? 빅베리가 뭐죠? 빅베리? 안녕하세요. 오늘 뭔가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네요. 새로 오신 건가요? 안녕하세요. You look very healthy and happy. Yeah, I'm so happy. 요즘 또 굉장히 날씨가 좋아서 밖에 나가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깅하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다음에 인도에 오면 예쁜 티셔츠를 선물해 줄게요. 오케이. Okay. I wanna go India now. So, what did you do this day, Mint? What did you do today and this day? 여러분들 요즘은 뭐하고 지내셨나요? 요즘 되게 환절기잖아요. 이제 겨울에서 엄청 추웠다가 점점 여름으로 이제 바뀌고 있어요. 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건강을 항상 조심하시고, 여러분들 요즘 날씨도 좋은데 진짜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홈워크. 아우, 홈워크. 인터넷 쇼핑. 플레이드 게임. 예. 플레이드 게임. 애니멀 크로싱. 예. 오늘 드라마 봐요. What kind of drama? Which drama you like?
홈워크. 요즘은 너무 공부해요. 아, 그리고 요즘 학교를 잘못 가니까 많은 민트들이 집에서 온라인 클래스를 듣더라고요. Watching you while at work. 오늘 학원 가고 있어요. 아, 진짜? Drawing. 와우, drawing. Drawing 멋있다. 이렇게 뭔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취미로 뭔가 그림을 그린다던가 뭔가 그런 걸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I draw. Please show me. 로맨스 드라마. 그쵸? 항상 느끼지만 배경 이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 사무실이고 이제 굉장히 많은 소품들이 있죠. 아기자기하게 우리 민트들이 다준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우리 민트들이 다준 걸로만 열심히 꾸민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몬트 생각하고 사랑하는 게 취미예요. 몬트 덕후구나. 아주 좋아. 아주 좋은 자세야. 예, I miss you so much, guys. Nothing. I did nothing. 굉장히 보링하다고 많은 민트들이 되게 지루해하고 있어요. 뭔 틀리시다 그렇게 운동 어려워. 세훈이 너는 생일 선물로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마음 아주 생일 축제를 벌여주세요. 지난주 어디 보자 금요일에 불금 라이브에 공카 댓글 달아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매주 멤버마다 정해진 요일날 공카에 들어가서 댓글을 달아주기로 했었어요. 그게 중민이가 로다가 금요일이었고 라찬이가 일요일이었나? 일요일. 나찬이가 일요일이었고 제가 수요일이에요, 여러분. Tomorrow. 오케이. So, today topic. Today have topic. You guys know? Today topic is 'You remember drama OST?' 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영어로 저도 생각을 해 고민을 해봤어요. 영어로 뭐라고 말해야 되나? 'You remember drama OST?' 추억의 드라마 OST죠. 한국말로 하면 추억의 드라마 OST. 예, 드라마 OST. 굉장히 K-드라마를 많은 민트들이 사랑하잖아요. K-팝을 사랑하는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민트들, 그리고 민트가 아닌 그냥 전 세계에 많은 K-pop 팬분들이 K-드라마를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또 저도 드라마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의 OST, 추억의 드라마 OST를 준비했어요. 예! Memorable OST of K-dramas. Yeah. Memorable OST of K-dramas. Right. I don't know that drama. I watch Train to Busan. 아, 부산행. Last night. Yeah, 부산행. 오, I know Train to Busan. It's like zombie movie, right?
다 좋아. 그쵸. K-드라마는 굉장히 유명하고, 또 재밌는 게 되게 많아요. 저도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드라마 OST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이랑. 굉장히 famous하고 엄청난 붐을 일으켰던 그런 드라마의 OST. 그 드라마를 대표했던 또 OST들을 얘기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 또 이렇게 남겼잖아요. 글을 썼는데 많은 민트들이 이렇게 글을 남겨줬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또 읽어볼 거예요. 읽어보고 우리 추억에 다 같이 잠기기 위해서 그 드라마 OST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여기로 옮겨야지. 이렇게. 주제 좋다. 주제 좋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추억에 잠기는 거야. 오케이. Start. I will start. 지난번 불금 라이브도 재밌었어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지난번, 원래는, 제가 원래 주제는 그냥 추억의 노래라고 했어요. 각자의 추억의 노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생각나고 막 그런 노래들. 아, 추억에 잠길 수 있는 그런 노래들 할까 했는데, 지난번 불금 라이브 때다 써버렸어요, 제가. 멤버들이랑 다 같이, 막 옛날 막, 그런 향수의 노래들을 막 들으면서 다 써버려서 어쩔 수 없이 주제를 살짝 바꿨어요.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저의 추억의 OST는 신데렐라 언니의 예성, 너 아니면 안 돼. 라는 곡이에요. 아, 예성 선배님의 너 아니면 안 돼. 라는 곡이에요. 신데렐라 언니. 저 이 드라마 알거든요. 그, 문근영 배우님께서 나오는 드라마인데, 문근영 배우님의 그 엄청난 연기로 이렇게 짤이 돌아다녀요, 그게. 너 아니면 안 돼. 그 정도로 엄청난 곡이었거든요. 아, 이거구나. 그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데렐라 언니? 신데렐라 시스터? 드라마 이름 신데렐라 시스터. You know? You guys know? OST. 근데 저는 이거를, 이 드라마를 보진 않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들어보는 곡입니다. 다시 볼 수도 없는 네가 나를 붙잡아 나를 또 길을 묻는다. 널 보고 싶다고 또 안고 싶다고 나 FM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건 내 꿈이다. 저희 나중에 아주 직원 채용 모집 그런 방송을 해야 되겠네요. 직원을 공부하는 그런.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게 꿈이에요. 재밌다. 열심히 해서 얼른 우리 회사에서 돼요. 굉장히 좋은 OST입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거 아닌가요, 이거? 저도 약간 이렇게 허스키한 보이스를 갖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다음으로는, 아, 이거는 정말 저도 커버한 적이 있는 곡이에요. 그리고 우리 멤버 중에서 우리 리더 나라차님께서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드라마죠. 이 드라마는 바로 호텔 델루나. Very, very, very famous K-drama is Hotel Del Luna OST. 그대라는 시가 뭐지? 태연 선배님의 그대라는 시. 여러분들 제가 이거 또 커버했었죠. 굉장히 아주 좋아하는 곡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My famous song.
버텨야 돼, 누나. 그럼 저희 회사의 분위기는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가족 같은 분위기. 정말. 저희 회사보다 더 가족 같은 회사 없을 거예요. 분명이라고 느꼈던 걸까? 뭐, 델루나는데 추억은 아니죠, 그쵸? 추억의 OST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흥행했던 드라마의 OST. 진짜 좋아하는데 저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지나가는 계절 속에 내 마음 가디건 잘 어울려요. 감사합니다. 괜찮아 사랑이야의 OST를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 아시나요? K-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하죠? It's okay, this love. 드라마 name is It's okay, this love. 괜찮아 사랑이야. 공효진 배우님이 나오시고 맞죠? 저도 이거 봤어요. 제가 다 보지 못했고 봤었는데 되게 재밌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님이 또 OST를 부르셨어요. 바로 이제 엑소의 첸 선배님께서 또 노래를 불렀어요. 최고의 행운. 최고? Best Lucky? Song names? Best Lucky. 최고의 행운. 아 우리 노래를 굉장히 잘하셔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태프분이 영어를 잘하시는 분인가 봐요. 맨날 라이브 하다가 뭐 영어를 모르면 물어봐. 아, 저희 스태프분께서는 아주 굉장하신 분이세요. 4개 국어가 가능하신 그런 분이시고요. 캐나다에서 오셨어요. FM에 이렇게 인생을 바치시기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이 우리 스태프분이 나갔다는 그런 그 소식이 들리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추격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셔야 돼요. 아셨죠? 4개국어 가능하세요. 한국어, 영어, 이제 뭐냐 중국어, 그리고 저번에 어느 나라 마지막 했는데 불어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럼 FM 들어가려면 기본 4개국어는 해야 하는 건가요? 4개국어는 솔직히 뭐 좀 그렇다 좀 어렵다 그러면은 3개국어는 해주셔야 돼요. 3개국어는 하셔야 돼요. 한국어, 영어는 필수고요. 한국어, 영어는 필수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언어 하나 3개국어는 해주셔야 돼요. Yeah, this song is good, really good. 괜찮아 사랑이야 이제 굉장히 재밌었죠. 그리고 회사에 인생도 바쳐야 하고요. 그럼요. 회사에 뼈를 묻겠다라는 분을 저희는 모집합니다.
보고싶어요. I miss you guys so much. 자 어디보자 넥스트. 아! 또 엄청난 곡이 나왔어요. 제 추억의 OST는 응답하라 1997의 All For You. 와우. 응답하라 1997. How to say English? Reply 1997. 와우. 저도 이 드라마는 굉장히 좋아했던 드라마고요. 특히 이 OST는 저한테도 굉장히 추억의 OST가 맞아요. 왜냐면 저 학창 시절에 막 노래방 가서 불렀던 기억이 나요. All for you. 서인국 선배님과 정은지 선배님께서 듀엣으로 불렀던 All For You 들어보겠습니다. 엄청나다. 너를 위해서 이거 불렀었어요. 나온다 이제 화음 나와요. All For You. 와, 진짜 추억이다. 생각해보니 난 영화도 잘 안 보고 드라마도 많이 안 봤어. 많이 봐야 돼요. 여러분, 진짜.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해요? 같이 가요. 아, 저 학창시절 노래방 진짜 많이 갔어요. 친구들이랑 놀러. 드라마는 시리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 시리즈에 맞게 OST가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다 좋아요 여러분. 요즘엔 노래방 가면 요즘 노래 중에 아는 노래가 없어서 요즘 노래를 못 부른다 큐큐. 응? 아니 몇 살이죠? 몇 살인데 요즘 노래를 모르는 거죠? 아무리 바쁘더라도 음악을 꾸준히 챙겨 듣고 살아야 된다고. Just wanna be for you.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 있을래. 난 다시 태어나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드라마, 우리 또 우리 민트가 남겨준 서밋 코멘트 인 트위터. 우리 민트가 남겨준 드라마, 이거는 제가 한때 거의 맨날 부르고 다녔었던 노래예요. 그냥 틀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는 곡이기 때문에.
친구한테 제가 맨날 부르고 다녔어요. 근데 심지어 가사는 자세히 몰라요. 그래서 this drama, wow. 이건 드라마 안 본 사람도 다 아는 거다 진심. 이거는 진짜 드라마 이 드라마를 보지 않은 분들도 다 아실 만한 노래일 거예요. Is this really true? 제가 진짜 좋아했었어요. 아, 정말 재밌었죠.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완전 봤죠. 저 스카이캐슬 진짜 봤어요. 완전 봤어요. 그냥 본 게 아니라 엄청 재밌게 봤어요. 너무 흥미진진하고 진짜 재밌었어요. 이 노래는 We all lie. The K-drama Sky Castle OST. We all lie. 가성 파트 부를 때 거의 성대모사 정도로 비슷하대요. 제가 이거를 엄청 듣고 따라하고 그랬어요. 나도 맞네. 아,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심지어 노래도 되게 좋아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We All Lie 였습니다. 스카이캐슬의 We All Lie. 굉장히 또 제가 너무 좋아했었죠, 여러분. 진짜. 자, 그러면 마지막 라스트 이제 드라마 우리 민트들이 남겨준 드라마 OST 한번 볼게요. 라스트. 이거는 엄청 옛날이에요. 완전. 심지어 저는 안 봤어요, 이걸. 여러분 혹시 궁이라고 아시나요? 궁? 궁 아세요? 궁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캐슬? 이건 성인데. 이게 한국 그 문화의 궁이라는 것도 성이긴 한데 약간 궁을 뭐라고 하지? You know, K-drama 궁. 그냥 궁, just 궁. You know, you guys know K-drama 궁. 이 궁에 나오는 OST를 추천해 주셨어요. 우리 미카람이 여기 나오는 율군을 많이 사랑하셨다고 이렇게 코멘트 남겨줬네요. 율군, 사랑인가요? OST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몰라요. 어? 몰라요? We don't know. 많은 민트들이 모르네요. 사실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너무 유명한 드라마라서 이 드라마는 알긴 아는데 이 OST는 여기 있다. 이거 맞나요? 이거 맞죠? 와, 엄청 추억이다, 이런. 뭔가 이 풋풋함이 느껴지네요, 굉장히. 굉장히 프레쉬하고. 그런 노래네요. 군 방송했을 때 4살이었어요? 진짜로? 대박.
저도 이 드라마를 보진 않았는데 너무 유명한 드라마라서 알고는 있어요. 아이들 알아요. 노래에서도 알죠. This song is very very famous song. 오 마이 갓, this song. 그래, 많은 민트들이 알고 있어요. My love is you. Thank you. 지금 내 마음 I miss you. 뭐야, 노래 제목 좀 알려줘. 노래 제목은 사랑인가요? 라고 합니다. 하울님과 제이 13 years ago, this song. 13년 전 드라마래요. 와우. 와우. 13년 전이면 최영우가 몇 살이냐고요? 저는 13살이에요 여러분. 딱 제 나이의 반을 딱 깎았네요. 제가 13살. 13 years old. 저는 근데 막 그렇게 엄청 어리진 않았네요. 엄청나다 여러분. 진짜 완전 추억이네요. 진짜 이렇게 우리 민트들이 굉장히 재밌는 OST들을 많이 남겨줬어요. 완전 제가 13년 전이면 제가 13살 때네요 여러분. 아 14년 전 거래요. 2006년. 와우, 엄청나다 진짜. I was 15. 와우. 형이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는 뭐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Now I recommend My Memorable of K-Drama OST. Yeah. 지금부터는 제가 준비한 K-Drama OST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예정이에요. 저도 준비했다고요. 추억의 드라마, 나의 추억의 드라마 OST. Yes. 자, 첫 번째 곡. 여러분들은 이 노래 들으면 진짜 난리 난다. 자, 기다려봐요 여러분. Wait a minute. 뭐 줘야 돼 이거. 여기 있다. 이게 맞나요? 맞아요. 가자. 다가와준 네 모습은 언제까지나 사랑할 수 있다.
굉장한 드라마죠. 이게 제가 알기로 이거 진짜 해외에서도 완전 유명했죠. 엄청난 몬스터의 속보. 아, 저의 추억의 드라마예요. 저가 또 어릴 때 봤었어요. 이 드라마 노래방에서 이거 불렀더라고요. 지우 선배의 마우스패드 받으려고 안 먹던 본죽을 엄청 먹었어요. 어, 이거 드라마 할 때 이렇게 본죽에서 마우스패드를 줬나 보구나. 엄청나네. 이거 진짜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그런 드라마였어요. 짱이었죠. 이거 안 본 사람 없을 거야, 진짜. 아, 웃겨. 난 널 사랑해. 진짜 엄청나다. 여러분 짱이죠? 진짜 추억 돋는다, 정말. You guys know this song and this drama? Yeah, really really famous drama and very memorable K-drama. Yeah, right. 지금 보면 진짜 오글거려서 뛰어내리고 싶은 드라마. 정말 저희가 안 그래도 미국 투어할 때 그 미국 숙소에 있을 때 이 드라마를 봤었어요, 잠깐. 근데 진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구준표님의 이제 그 머리 있잖아요. 그 소라빵 머리.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게 모르겠어요. 엄청 막 유행이었잖아요. 그거 그 머리. 근데 지금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엄청 재밌었어요. 그때 진짜 재밌었어요. 금잔디 막 어? 뭔가 그런 네?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Okay, so next 아직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Not yet, not end. 여러분 두 번째 가겠습니다. 이거는 I don't know. You guys know this K-drama? I don't know, but my favorite K-drama and K-drama OST. 맞나? 이거 아닌 것 같아.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오케이. 두구두구두. You know? School 2013? School of 2013 K-drama. 제가 어릴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어요. This song lyrics is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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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어떤 힘든 일에도 You guys know this song? Yes. 이종성 배우님과 김우빈 배우님이 나오시는 School 2013. Yeah. 이것도 대박이었죠.
약간 혼자라고 생각 말기를 어떻게 translate 해야 되죠? 영어로. 이게 딱 제목으로 설명되는 가사라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Don't think you're alone. 아, don't think you're alone. This mean this song means is don't think you're alone. It's very very. Oh my god. 박수. My favorite OST and my favorite K-drama. 제가 볼 때는 이 드라마가 거의 초반인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를 막 좀 보기 시작한 지. 막 좀 자주 되게 즐겨보기 시작한 지가 이 드라마를 볼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와우, 와우, 엄청나죠? 그리고 세 번째 이 this song so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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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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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ous song and famous K drama. I think you guys know. Okay, let's go. 이거 모를 수 없죠. I love this drama. Yeah, so much.
여러분 정말 엄청납니다. 이 드라마를 안 보셨어요? 진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보셔야 돼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또 굉장히 좋아하는 이 드라마에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천송이 배우가 역 중에 천송이님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막 주위에 남은 사람이 없는데 이제 하나뿐인 이제 친구라고 생각했던 동료 배우 이제한테 딱 뭔가 배신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이제 그래요. 하늘이 이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이유가 진짜 내 편인 사람과 내 편인 척을 가장한 사람을 구분해내려는 그런 기회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대사가 나오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그거 보면서 와우 했어요. 와우. 여러분 엄청납니다. 이거는 이제 그쵸 별그대 별에서 온 그대 이제 OST You Are My Destiny 였습니다. 엄청납니다. 진짜 저도 막 이 드라마 진짜 엄청 재밌게 봤었어요. 김수현 is handsome. Right. Yes. Right, right. 진짜 이 드라마도 되게 해외에서도 엄청 반응 좋고 엄청 유명하고 막 난리 났었잖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드라마인 것 같아요. 난 별그대만 보면 너목들이 저절로 생각나던데 나만 그런가? 어? 왜 너목들이 생각나죠? 아,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 그 드라마 저도 알아요. 3회만 봤어요? 재밌는데. 저는 드라마를 볼 때 항상 울어요, 안 좋아요. 왜 울어요? 뭔가 감성이 굉장히 좋구나. So, I recommend the last song. Last song, I have last song. 마지막 곡을 또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이거는 진짜 저한테는 더 추억의 노래거든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when I was training, I was cover this song in, you know, 동대문 stage. So this song is very special memories of my yeah. 이 드라마도 엄청 유명한 드라마의 OST고 예전에 제가 커버했던 그런 드라마예요. 그런 노래예요. 바로 이겁니다. 드라마 name is Goblin and song name is Who Are You by Sam Kim.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모두 나를 지나가게만 했던 이곳 Oh, where I am
Time to cry. Who are you? Who are you? Yes. 정말 좋은 드라마 진짜 많아요. 맞아요. 좋은 드라마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혹시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나왔던 많은 드라마들이 K-드라마가 정말 너무 재밌고 진짜 짱이에요, 여러분.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You are so good. Thank you. You are so good too. When will Europe also have online fan sign? Ah, soon. Soon. Please. Wait a minute. 봤는데 또 봐야 되겠다. 그쵸? 그쵸? 또 봐야 되겠죠? 여러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세훈 오빠 덕분에 추억의 OST 행복했어요. 아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오랜만에, 진짜 엄청 오랜만에 이런 듣게 되는 곡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조금 보지 않는 사이에 멋지게 되었군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더 멋져질 예정이에요. 다이어트를 더 열심히 해서 더 멋있어질 거예요. What is your favorite song in Goblin Drama? Goblin Drama, my favorite song is Who Are You and Beautiful. Yeah, Crush Beautiful.
다음 주 주제 뭐예요? 다음 주 주제는 뭘로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주제가 사실 저번 주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주제. Please tell me next week topic. Yeah. 오늘 라이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라이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Please tell me the next week topic. Moonlight topic. Yes. 힘들 때 듣는 노래? 요즘 힘든가 우리? 응? 우리 힘들어 요즘에? 스튜디오 버전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이 느껴진 거야 주세요. 여러분들 그 노래 우리 되게 좋아하시네요. 엄청나다. 쿡방? 쿡방 하라고요? 주제 정하는 것도 어렵네요. 그쵸 여러분? 이게 저희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겹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주제 정하는 게 되게 어렵긴 해요. 플레이리스트 공개? 제 플레이리스트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문라이트에 할 거 막 그런 것들 그런 것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What do you do when you feel alone? Just listen to the music and I don't know. Yeah, just listen the music in my favorite song and sleep. Yeah. 오늘 저녁 비빔국수 먹었어요, 저. 여러분, 오늘 저녁은 솔직히 다이어트 음식 못 먹었어요. 노래 같이 듣는 방송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뭘 소통은 소통이지만 어떤 소통을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한 게 이런 거예요. 이거였어요. 라디오, 문라이트. 이렇게. 여러분들께 좋은 음악을 추천해드리고 뭔가 라디오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싶었는데 굉장히 잘한 것 같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니까. 토픽 애니미 오프닝? 애니미 오프닝 엄청나다. 비가 올 때 들을 수 있는 노래. 제 지난 문라이트를 보시면 여러분 비가 올 때 들을 수 있는 노래 막 우울할 때 듣는 노래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저 운동할 때 듣기 좋은 곡. 와우 와우 애니미 OST. 다음 주에는 반대로 민트들이 준비해서 노래 추천해 주기 어때요? 아, 너무 좋죠 여러분. 좋아요. 진짜 좋죠. 어떻게 추천해 주실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song when you do sports. 'Can you give us a heart? Anime music. 어, anime music이 되게 많네. 너무 많은 주제가 있어서 못 정하겠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울고 싶을 때 듣는 노래. 여러분 어쨌든 그러면은 공카에다가 또 남겨주세요. 다음 주 주제는 이거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주제와 그 이유를 제가 또 보고 마음이 끌린다 싶으면 그 이유를 한번 추적해보고 할게요. 그리고 만약에 안 돼, 정 좋은 게 나오지 않는다면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리드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오케이. 자. So, thank you, guys. thank you. 오케이. 오늘의 마지막은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이제 가기 전에 이걸로 한번 또 보고 가야지.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잠깐 카메라를 한번 닦아오.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해요. Thank you so much. Thank you for watching today my vlog. 왜 이렇게 입술이 빨개, 이거? 엄청 빨개 보여, 입술이. 뭐야, 이거? 쥐져 먹은 것처럼 보여요. 이거 뭐야? 그리고 엄청 뿌예 보이네. 이렇게 보니까. 입술이 되게 빨개 보이네. 어쨌든 오늘 감사했고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Thank you. Thank you always supporting Moonlight and thank you so much always watching my blue life and thank you. 매운 것 몰래 먹었니? 오늘 비빔국수를 먹긴 했지. Thank you. Bye bye. See you next week, Moonlight. 여러분 안녕. 잘 자고, 여러분들도 잘 먹고 잘 자고. 굿바이. 바이바이. 안녕.